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몸은 아픈데 병명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몸이 이곳저곳에서 아픈 증상은 느끼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병명은 뚜렷하게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런 분들이 이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 후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쓰려서 위 내시경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위염이나 또 위궤양이나 또 십이지장 궤양이 발견되면 위장약을 일정 기간 먹으면 이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통이 있어가지고 이제 감기는 아니고 병원에 가서 이런 검사 저런 검사 이약 저약 또 이런 영양제 저런 영양제를 먹어도 먹을 때만 잠시 두통이 사라질 뿐이지 계속해서 두통이 있다면 우리 이제 해결 방법을 잘 찾지를 이제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병증이 깊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병명들을 찾아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몸이 아프다, 이제 이런 일도 잘 생길 수 없죠. 이런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80대 20이라는 비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몸은 80%가 병증으로 가고 건강한 상태가 20% 남아 있을 때까지 이런 병증을 느끼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은 다른 그 무엇을 바쳐서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받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상태가 19%, 병증이 81%가 될 때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몸은 아픈데 병명은 없는 이런 상태로 있는 분들이 이제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아주 쉽고도 간단한 방법 하나는 혈액을 맑게 해보십시오. 한 보름 정도나 한 20일 정도, 한 길게는 한 달 정도 단식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 단식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물만 먹는 물단식 이런 것들은 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주스단식이나 씨앗즙 단식 이런 것들은 일반 식사와 단식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약 한 보름 정도나 20일 정도, 길게는 한 달 정도만 이런 절식과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혈액을 맑게 피 속에 있는 많은 병증을 일으키는 것들을 태워서 오토파지와 같은 방법으로 날려보낸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몸은 아픈데 병명이 없는 이런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몸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병이 생기기 전보다 병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쉽고도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소개하는 절식과 같은 방법으로 한 15일이나 20일 한 달 정도만 여러분들 몸을 위해서 절식을 해보신다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힘들어하신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고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